오늘의 속성 강좌는 오버 언더 마운트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필수 기술을 소개합니다. 마하파이브, 스피리티 아톰, 아토믹 파이어입니다. 준비물은 메탈류입니다. 준비 기술은 앞 시간에 배운 오버 언더 마운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도입 부분은 같고 루틴 변경만으로 움직임이 달라지기에 기본적인 컨트롤을 연습하는데 좋은 기술들입니다. 먼저 마하파이브입니다. 오버 언더 마운트를 먼저 걸어줍니다. 오른손을 들어 요요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손 검지 위로 올려준 뒤 왼손을 몸 앞으로 위치시켜 양손을 당겨줍니다. 요요는 제자리에 고정되며 양손으로 세 바퀴를 돌려줍니다. 오른손이 몸쪽을 향하도록 위치시켜준 뒤 오른손을 빼고 앞으로 돌려 요요를 풀어줍니다. 다음은 스피리티 아톰입니다. 오버 언더 마운트를 먼저 걸어줍니다. 마하파이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어 요요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마하파이브와 반대로 왼손가락을 쭉 핀 채로 오른손 검지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줄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오른손을 왼쪽의 줄을 이용해 몸 안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요요를 걸쳐줍니다. 왼손가락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두 줄을 대면서 앞으로 돌려줍니다. 움직임은 브레인 트위스터 동작과 비슷합니다. 세 바퀴를 돌린 후 마하파이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뺀 뒤 앞으로 풀어줍니다. 다음은 아토믹 파이어입니다. 오버 언더 마운트를 건 뒤 오른손을 들어 요요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두 손을 모아준 뒤 오른손을 앞으로 보내면서 요요를 걸쳐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손을 모아줍니다. 이번에 왼손을 앞으로 보내면서 요요를 걸쳐줍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세 번 반복합니다. 세 번을 반복한 뒤 왼손의 동작을 한번 실시한 후 오른손을 뺀 뒤 앞으로 풀어줍니다. 세 가지 기술이 익숙해지고 세 개의 기술을 연결이 되도록 연습해주면 컨트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속성 강좌 그린 트라이앵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